안녕하세요. 일어나 올로가 임동식 전 작가 임동식입니다. 저는 지난 81년 공주 금강에 살았 여러 풀을 저의 온몸에 꽂은 적이 있습니다. 일상적이 아닌 이러한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저는 스스로 자연을 통한 어떤 감흥의 세계에 빠져든 적이 있습니다. 묘한 느낌의 그 순간은 뭐 일일이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고요. 그러나 이 작업에는 뭐 특별한 논리적인 해설은 없습니다. 그냥 젖어져오는 그런 감흥이었고요. 글을 통해서 사변 탐닉, 감각, 온갖 어떤 구조적인 생각, 그런 덫에서부터 저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오랜 세월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91년 저는 이러한 작업은 누구나가 할수 있고 혼자서도 할수 있고 또한 모든 이의 어떤 그에게 친근한 성격이며 문외한의 이웃이라고 하는 범상치 않은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성원이라는 대학상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후로 어떤 야투 자연미술에 이렇게 참가하면서 작품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작가라고 이야기를 않고 자연에서 감흥을 전하는 리포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의견을 얘기하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금강변 자연미술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저의 온몸의 풀꽃기와 또, 참 이러한 새로운 신인 이성은의 이제 입에 물은 갈대, 그 장면을 상하로 배치해서 그렸습니다. 야투 자연미술이 어느 편을 지향하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고자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나타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저는 새들과 함께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새들을 등장시켜서 제가 이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작업이 아니라 새들이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이제 새들이 어떤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제 관중으로 초대된 그런 내용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채색된 어떤 오려진 새들의 모양에 이제 먹이를 통한 유도로 새들이 접근해서 이제 부리로 쪼아먹을 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 가운데 새들은 자신들이 모양 비슷하게 오려진 그 그림을 감상하고 거기에 칠해져 있는 색채를 감상할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들을 관중으로 초대했다. 이제 그런 의미의 작업을 하면서 저는 스스로 상당히 스스로 재밌었고요. 그리고 더욱 제 정신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어떤 미술계, 미술이라는 기존 방법론의 테두리로부터
더 벗어나서 내가 정신적으로 접촉하는 그 대상은 이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그 선을 넘어서 새들과 함께하는 작업을 한다 하는 그런 점에서 엄청 그 뿌듯했습니다. 이제 기뻤고요. 그러나 제 의도대로 새들은 그렇게 또 호락호락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딴 때 제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로 먹이를 던져줄 때는 그렇게 잘 오던 애들이 제 발 앞에까지 오던 아이들이 제가 이제 카메라를 갖고서 이제 작품을 한다 하니까 제 스스로가 막 긴장해서 이렇게 이제 노려보는 식으로 이제 있으니까 좀처럼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건 그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길고 긴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하더라도 너무 재미있었고 저의 어떤 생각과 정신이 이제 그 어떠한 선을 넘어서 내가 작업하는 사람이고 새들이나 오리나 참새나 갈매기나 너희들이 나의 작품의 어떤 관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 혼자만이 느끼는 어떤 의미의 세계에서 저는 깊이 빠져들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여러분께 이 작품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93년 가을 추석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공주 원골 마을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들어갔던 첫 해에 있었던 일인데요. 원골 마을 그 이웃의 복골 마을에 사는 한 후배가 추석 전 할아버지 산소 벌초를 하던 중에 불섭해서 어미 잃은 아기 산토끼 두 마리를 이렇게 발견을 하고 이제 고민 끝에 이렇게 그 저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다가 그냥 놓으면 어미가 데리고 갈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손끝이 스친 그 새끼는 어미가 절대 돌보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 그때 동네 할아버님들 그런 분들은 뭐 절대로 키울 수가 없을 것이다. 당신들도 과거에 산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한번 키워볼까 하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입을 꼭 다물고 절대 먹지 않고 이렇게 굶어서 죽더라. 그러니까 얘도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어요. 저는 이제 그 동네 분들도 가시고 그 후배도 간 뒤에 큰일 났더라고요. 이제 그 후배가 이제 우유를 이렇게 이제 갖고 왔는데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당황하면서 이제 먹어라. 내가 너희들을 일부러 여기 데려온 게 아니잖느냐.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다. 먹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뭐 텔레파시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그런 그 마음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실제 이제 중얼거리면서요. 이제 가만히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아기들이니까 그 따뜻한 어미의 품을 이렇게 그리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이제 내복 속에 이렇게 그 집어넣어서 이제 제 심장 있는 부분에 이제 두 마리를 이제 했는데 걔네들의 크기는 한 주먹에 이렇게 쥐더라도 충분할 정도로 여유가 있을 정도로 적은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어라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작은 혀를 꺼내서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건드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옳지 하면서 이제 얼른 꺼내서 이렇게 잡아서 여기 산토끼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데다가
우유를 찍어서 한 방울씩 똑똑 해주니까 그 작은 혀를 꺼내서 이렇게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 뒤로는 뭐 정말 참 성인들 막걸리 마시듯이 잘 마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잘 자랐습니다. 그들과 이제 방 안에서 키울 때 겪었던 그 아름다웠던 그 기억과 추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걔네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만 되면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래 장판 바닥이 이제 미끄러워서 뛰는 데에 지장이 있을까봐 이불, 요, 헌, 옷 뭐 이런 것을 빙 둘러서 걔들이 뛰어다니게 하면 이제 두 놈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듯이 뛰어와서 제 침대 위에 올라와서 제 가슴 위에 올라와서 자기가 먼저 올라왔다는 듯이 이렇게 눈을 반짝이고 눈을 마주치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마리는 저의 과보호로 이제 그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받았던 그 슬픔과 그 충격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밖에 데리고 나가서 일광욕을 시키고 겨울에 드문 그 토끼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혹간에 이제 풀은 뭐 그런 것을 뜯어다가 이렇게 뭐 하기도 했던 그 한 마리가 이렇게 죽고 걔가 죽으니까 이제 그 남은 한 마리는 그 걔를 생각하는 그 모습은 뛰어다니지도 않고 방 안에 있는 화분에 웅크리고 있어서 정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눈물이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나무 이파리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이제 토끼 귀가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온통 토끼에 대한 관심 참 제 그 들으시는 분들은 좀 웃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참 밤낮으로 보름간 울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토끼를 기리며 생각하며 이제 토끼 귀를 닮은 이파리를 제 귀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이제 그 사진을 찍는 이제 그런 작업이 이제 그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사진상으로는 사진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의 어떤 컬러의 재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컬러풀한 그 느낌에서는 이제 제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허무함과 허전함 토끼를 그리려 하는 마음을 담기 위한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150호 캔버스에 이제 그 흑백톤으로 다시 그리게 된 그림이 이제 제 유화작품 2005년도에 그린 토끼입니다. 지금도 그 두 마리의 산토끼 너무나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마을, 원골마을이라고요. 제가 거기서 들어가서 한 9년, 이제 10년 가까이 될 무렵에 알게 된 저의 동갑내 친구는 제가 원골마을에서 한 10여 년간 이렇게 배우려고 했고 또 체험을 했고 동네 분들과 더불어 생활을 통해서 새로이 참 인식되고 했던 농경 문화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마음속에 새로운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그 예술과 마을 뭐 그런 그 행사를 이렇게 하던 중에 그 농사라고 하는 어떤 그
하는 것은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석기 시대를 이제 농경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점으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채집 생활을 하는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저와 이제 해방동이 동갑내이지만 이제 그 친구는 그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진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과수원 일을 돕기를 시작함으로써 농사와 자연으로 이렇게 간 친구입니다. 시간 있으면 친구들과 더불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녔고 산딸기 따기, 씨름하기, 소용하기, 새알 꺼내기 수 없는 그 이제 지금 제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한편의 시 같은 자연의 일부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친구와 대비해서 생각해 볼 때는 참 책을 가까이 했어야 됐고 펜대를 붙잡고 글씨를 써야 됐던 지식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지적 체계의 유식 세계에 이제 그 갈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일면과 어렸을 때부터 자연의 일부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느끼며 체험하며 신식, 몸신자 신식입니다. 알식자. 신식을 통해서 자연을 관통하여 깨뜯는 그 친구를 제가 만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친구의 이름을 이렇게 져줬습니다. 자연예술가. 이러한 친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 그 예술가구나.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어떤 그러한 그 성장과 기타 수없이 많이 해놓은 이제 그 겪어왔던 어떤 그 다종 다양한 직업 세계 그런 거와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그 비추어 볼 때 이제 그 그런 것을 이제 그 화면의 왼쪽에는 이제 제 친구를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저를 배치해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이제 그 사계절의 어떤 그 시간의 변화를 이제 그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이 이제 자연예술가와 화가라는 제목의 이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림은 이제 그 친구와 대비함으로써 저라는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 게 아닙니다. 예. 자연예술가 어릴 때부터 참 그 똥장군 오줌장군을 이렇게 져야만 됐고 지게를 지고 이제 산으로 나무를 해야 하러 가야만 됐었고 또 소를 먹이기 위하여 지게를 지고 풀을 깎으러 갔던 우평남을 예찬하는 그림입니다.